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들어온 밸런스 패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쯤에 재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울 마스터가 이른바 저점에서는 괜찮다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뉴비분들이 소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수많은 빨간 약들과 불합리한 상황에 분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미도 시너지 삭제 후 아무런 버프를 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누구라도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퍼 버닝으로 추천한 윈브 메르나워, 선콜, 바이퍼 중에서 이 친구가 또 너프를 받게 돼서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지만 조금 잔인한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전 지난 여름방학에 추천했던 소마가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같이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번 패치가 조금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추천한 소울마스터가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받게 된 것이 저도 너무 황망하고 아프지만 저보다는 소마 유저분들이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미와 함께 이번 벨페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표를 보면 이번에는 버프될 직업들이 버프되는 것이 당연한 WWE처럼 보였는데요. 이번에 버프되는 직업들이 지난번 챌린지였던 9만 챌린지에서 하위권이었던 직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열 딜러이자 애매한 딜링 능력이었던 소울 마스터가 버프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와일드 헌터는 진짜 밀렵꾼 정도로 범죄자로 본 것인지 이번에도 그대로 꼴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밸런스 패치가 들어왔습니다. 재미님, 이건 고자본 챌린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환산 제작자분께서 정확한 룰북을 만들어서 개최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하드셀은 챌린지였는데요. 그때도 와일드헌터는 그대로 꼴찌였습니다. 이건 내부 지표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와헌이 아무런 밸런스 패치를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미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너지를 완벽하게 박탈당하고 순수한 퓨어 딜러가 돼버린 소울 마스터가 하위권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붉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시너지 캐릭터를 순수한 퓨어 딜러로 만들었다면 당연하게도 버프 시켜주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상에서 소울 마스터가 심각할 정도로 강하다는 지표가 없음에도 이렇게 시너지 삭제형만 당한 이유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여친 이름이 소울 마스터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합리적인 방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시너지 너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시너지 관련 문제는 같은 넥슨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2021년도 겨울에 먼저 이뤄졌던 패치였습니다. 당시에 윤명진 총괄 디렉터는 시너지를 삭제시키는 이유에는 시너지로 인해서 시너지 캐릭터들에게 퓨어 딜러들보다 낮은 데미지를 줌으로써 솔로 플레이 경험이 즐겁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 퓨어 딜러들도 시너지 캐릭터들을 구인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시너지 삭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솔로 플레이가 주로 이뤄지는 던파나 메이플에서는 시너지라는 것이 솔로 플레이의 족쇄가 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였습니다. 시너지 삭제가 완벽한 해답은 아니겠지만 이것만큼은 합리적인 대답일 것 같습니다. 시너지 삭제가 아닌 시너지 너프로 방향성을 잡았다면 그만큼 퓨어 딜러다운 성능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태섭이라서 WWE일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의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패치일지라도 구조 개선이라도 해줬다면 소마 유저분들이 이렇게 허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열령의 이상한 미하일식 소울 오브 라이트류가 아닌 극딜 압축형의 극딜이었다면 겨울 방학에 6차 스킬로 딜을 정상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생기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너지 삭제라서 너무 허망하고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소울 마스터는 태섭 리포트 때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갑자기 수정돼서 시너지가 삭제된 것입니다. 수정될 때 버프라도 되었다면 기분 좋은 해프닝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시너지 삭제 후에 그냥 퓨어 푸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소마 유저들은 두 눈을 뜨고 당한 느낌입니다. 작은 육각형에서 믿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전사치고는 준수했던 시너지였는데 그거마저 정부 가져간 것입니다. 일단 갑자기 퓨어딜러로 만들면서 딜은 푸어하게 준 것은 최근에 나왔던 환산 챌린지를 근거로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라서 진짜 WWE인가 싶을 정도로 황망합니다. 오죽하면 소마 유저분이 노래까지 만들겠습니까? 하드세렌 챌린지를 보면 실전 딜효율이 안 나오는 예열형 딜링 구조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고찰 없이 그냥 시너지 삭제를 메인에 두고 한 패치라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퓨어 딜러로 만들었으면 구조는 몰라도 딜을 그래도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진짜 WWE였다면 영상 후에라도 퓨어 푸어가 아닌 퓨어 딜러로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벨페로 아픈 직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직업은 누가 뭐래도 와일드 헌터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규어를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라서 조금만 상향시켜줘도 행복해 할 텐데 진짜 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와헌 유저분들이 세렝게티에서 뭔가 사고라도 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론에 항상 도달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너지 캐릭터입니다. 아직 폐섭이라서 딜은 볼 수 없겠지만 시너지 캐릭터들이 시너지는 대폭 삭제되면서 퓨어 딜러다운 면모는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가 애매했던 배틀 메이지는 구조 개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수치 개선으로 들어와서 본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하위권에서 탈출이 가능할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400쪽 골드 등이나 500쪽 골등이나 그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데미지는 클 수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챌린지에서 다시 빨간 약을 먹으면 밸런스는 상대적이라서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시너지 삭제시키고 퓨어 딜러로 만들어 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섭형이 원하는 방향성도 자연스럽게 시너지 삭제를 외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메이플은 해방 무기처럼 파티로 하는 컨텐츠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너프가 아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야누스가 사냥 극강의 공용 스킬이 되면서 분명히 전직업 사냥 평준화를 이뤄냈지만 그만큼 메이플에서 캐릭터마다 사냥 특색은 사라진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46개 전직업을 개개별로 전부 완벽하게 개선한다는 것은 10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을 바라는 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자는 분명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너지만큼은 솔 야누스처럼 단순 획일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란의 리마스터 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는 내 직업이 온전히 그대로 내 직업일 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직업적인 특색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온 벨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